불타는 아이와 아프리카 도마뱀은 7달 만에 스스로 탯줄을 끊고 세상으로 나온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아서 아프리카 도마뱀과 함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공연입니다. 이 작품은 줄타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탯줄, 꼬리, 줄타기뿐만 아니라 상목끈이라든지 머리에 쓰는 꽃천의 띠 같은 오브제와 줄의 형태나 움직임을 활용해서 동화적으로 연희답게 유쾌하게 즐길 수 있도록 완성하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. 이 이야기 안에서 혼자 보호자 없이 남겨진 아이가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디딜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는 아프리카 도마뱀이나 또 먼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보여준 어른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인데요.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조력자 또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.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. 공연의 주인공인 아이 캐릭터가 인형으로 나오는데요. 이 인형의 조종수가 두 명입니다. 인형의 상하체를 나누어서 조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의 호흡을 유심히 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여자씨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하나의 캐릭터를 여러 명의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. 각양각색의 여자씨의 포인트들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귀에 계속 맴도는 음악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줄타는 아이와 아프리카 도마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